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결혼한 관계라는 거죠. 그건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고 또잘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진리이기도 합니다. 이 아가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놀라운 성경입니다. 그런 배경을 알지 못하고 아가서를 읽으면 성경 같지가 않습니다. 너무 노골적인 남녀 관계에 대한 아주 노골적인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아가서를 읽다가 시험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성경이야?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4장 5절, 오늘 5절에 보면 내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제가 어린 시절에만 해도 유방이라는 표현을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12절에 내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이건 어떤 여인의 신체적인 부분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부목사 시절에 이제 성경을 새벽기도 때마다 한 장씩 읽어 내려가면서 강해를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하셨는데 아가서만 오면 겁이 나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성경 봉독시키느냐, 강해는 고사하고 읽는 것 자체가 목사님들마다 다 무거운 짐이라. 근데 아가서 4장 부분에 와서 담당하신 목사님이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봉독하나. 우리도 다 궁금했어요. 야, 저 목사님 이제 저 성경 봉독 어떻게 하나. 근데 그 목사님이 오늘은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가 교도하겠습니다. 절묘하게 피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1절은 남자 성도가 하고 2절은 여자 성도가 하시고 우리 자, 시작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 아가서는 좀 오해도 있고 성경 같은 느낌이 잘 들지 않는 그저 남녀 관계를 연애하는 관계, 부부 관계를 묘사하는 그런 성경처럼 보이는데 이 아가서는 원래 성경이 만들어질 때, 편찬할 때 처음부터 정경에 들어간 성경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부부 관계와 같다 하는 사실을 담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넣은 거예요. 그냥은 믿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냥은 하나님이 내 신랑이다. 나는 하나님의 신부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 속에 담아두신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고 있는 어떤 여인이 어느 날 자기에게 남편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려줬어요. 얼마나 기절초풍을 노리시겠어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갑자기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다. 꼭 그런 기분이죠. 아가서를 읽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아름다운 신부로 여기고 그리고 나를 너무 좋아하는 그런 신랑이다. 그런 남편이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선뜻 믿어지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하나님은 아주 까다로우신 분이시고 그죠? 우리의 죄 짓는 것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 한 번에 혼을 내시기도 하고, 우리를 믿음으로 연단시키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판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유는 영이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다 그 속에 영이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무섭게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까다로운 하나님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이 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 영이 떠나고 양자의 영,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바뀌면 믿음이 확 바뀝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교회만 다니는 식으로 믿었다가는 좀처럼 하나님이 내 신랑이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말만 그렇게 들었지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런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여. 이제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구나. 이 사실을 정말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속에 임하여 역사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믿음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뿐만 아니고 내 신랑이시고, 그런 믿음으로 바뀌어져요. 고린도 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영이 안 바뀌면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비로소 믿어지고 이해도 되고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져요. 여러분이 진짜 가져야 될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도대체 이 믿음이 어느 단계까지 갈까? 하나님과 나는 결혼한 부부와 같다. 하나님은 내 좋은 남편이시고 나는 주의 신부다. 이것이 믿어지는 단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런 믿음이 아니시라면, 그러면 그런 믿음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이끄신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이 나와 너무 놀라운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같이 한 몸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 믿음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렇게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언제나 말씀이 주어지고, 그리고 처음에는 그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말씀이 확신이 되어지는 단계로 우리 믿음은 자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을 가질 때 먼저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당장은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느껴지지 않아도, 아, 말씀이 이렇구나. 그렇게 먼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가 믿어지고 누려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가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내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인 덕수라고 하는 분이 그 어린 시절 흥남부두에서 이제 피난 배를 이렇게 탈 때 아버지와 헤어집니다. 여동생을 얻고 배에 오르다가 여동생을 떨어뜨려요. 여동생이 어디 있는지 찾을 길이 없어요. 아버지가 배에서 내리기로 결단합니다. 딸이니까 어떻게 딸 두고 갈 수 있어요. 이제는 엄마랑 아내랑 어떻게 해요? 그 덕수에게, 그 어린 덕수를 붙잡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덕수야, 잘 들어라. 아버지가 없으면 내가 가장이다. 엄마 책임지라. 그러고는 아버지와 헤어집니다. 그 말 한마디, 아버지가 없으면 너가 가장이다. 그 한마디 때문에 동생 서울대학 보내려고 독일 탄광 광부로 갑니다. 거기서 죽을 고비 넘기고, 여동생 시집 보내려고 베트남 전쟁터로 또 일하러 갑니다. 거기서 장애인이 돼가지고 돌아오죠. 하여튼 만신창이 같은 인생을 살지만 가족들을 지켜냅니다.
어떤 힘으로 그렇게 할수 있지요? 아버지의 말 한마디. 아버지가 없으면 너가 가장이다. 그 어린아이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마지막 한마디 때문에 결국은 그런 삶을 살아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치는 말씀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바꿔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 다윗이 사자와 곰하고도 싸웁니다. 그 어린아이가 골리앗과도 싸워서 이깁니다.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그 도망 다니는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그래도 두 번이나 자기를 죽이러 온 사울 왕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어릴 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너가 왕이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다. 그말 한마디. 그것 때문에 다윗은요, 그 다음에 되어지는 수많은 시험과 연단과 고비들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 왕이 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왕이 되어야 되겠다고도 아니에요. 너는 왕이다. 그래서 그는 실족하지도 않고 시험 들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매 순간 갈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죠? 그리스도의 심부라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자와 붙잡지 않는 자는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내가 그리스도의 심부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삶을 바뀌지 않아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믿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야. 어떤 때는 잘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무슨 그리스도의 신부일까? 내가 뭐 이쁘고 잘난 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할수 있나? 이해가 되면 은혜가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쉽게 믿어지는 것도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해할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 식으로 그냥 만들어서 믿음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아가서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아가서가. 아가서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오셨고,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에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아무나 받는 성찬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만 받는 성찬식이에요. 여러분이 성찬을 받을 때마다 항상 명심해야 돼요. 아무나 받는 성찬 아닙니다. 믿음 없이도 받을 수도 있죠. 그냥 떡과 포도즙을 먹는 것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에게는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뜨거운가. 사실 결혼 관계 비유했지만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이 하나라고 그렇게 정하셔서 그 믿음으로 부부 생활을 하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꼭 그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정도로 주님과 우리 사이는 뜨겁게 하나가 되어 있는 관계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진짜 믿을 때 비로소 믿음이 생기고 눈이 뜨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검은 피부의 술람미 여인,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 그런데 들판에서 포도 농장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는 여인이라 피부 관리가 안 돼요. 검게 거르고 피부는 아주 터서 볼품이 없는 여인인데, 그런데 왕이 그렇게 사랑해요. 그걸 오늘 여러분들이 구구절절 읽으셨어요.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이 글을 읽고 우리가 생각하는 여인은 무슨 화장품 광고에 나오는 여자일 수 있죠. 그런데 아가서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어떻게 왕이 이런 여자를 이뻐하고 그렇게 신부라고 그러고 사랑스럽구나 하는지 이해가 안될 정도예요. 꼭 지금 우리가 내가 주님의 신부라고 하나님이 내 신랑이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너무 이쁘다, 사랑한다 그렇게 하신다고? 말도 안 돼. 그래서 아가서가 있다니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일이라 성경에 담아두셨고, 그래서 이 아가서는 성경 중에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아유, 제 눈에 안경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자기가 좋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스럽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서로 연애도 하고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때 가서 뭐 신부가 조금 빠지네, 뭐 신랑이 조금 기우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네. 가서 그런 거 품평하라고 결혼식 가면 안 됩니다. 네. 정말 진심으로 두 사람을 축복해 줘야죠. 하나님이 결혼을 하게 하느라고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잠깐 눈이 멀게 한 거예요. 결혼식 끝나면 이제 눈이 뜨여요. 어떻게 해요, 결혼식 했으니. 그래서 이제 평생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신비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려고 할때 머리로는 잘 용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알게 하셔야만 알게 돼요.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여러분이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인감 도장같이 그렇게 분명하게 믿고 마음에 품으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아니, 나를 보고 하나님이 거의 까무라칠 정도예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믿어지시는 분도 있고 안 믿어지시는 분도, 남 이야기 같이 생각되시는 분. 오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꾸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불치의 병을 가진 아이를 둔 부모, 그 불치의 병을 가진 그 아이를 남이라고 하는 눈으로 보면 그저 불쌍한 거죠. 안 됐다. 그러나 부모는 달라요. 그 아이를 어떻든지 고쳐보려고 모든 재산 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부모 마음은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명도 안 됩니다. 계산도 안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아들과 딸, 여러분의 몸으로 낳은 아들과 딸, 그건 다른 아이하고 비교가 안 돼요. 뭐, 인물이 잘생겨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말잘 들어서 공부 잘해서 내가 그 아이를 잘 돌봐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 아이니까. 무조건 내 아이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그 아이를 품고, 먹이고, 그리고 공부시키는 거죠.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꼭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점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부터 역사가 달라져요. 왜 예수를 믿고도 내가 아직까지 내 인생에 변화가 없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아직도 선뜻 받아들이고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지 어려우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요, 이제는 그런 생각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셨는데,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사랑하신대요.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나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은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기도 시간에 그 깊은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남자로서 자기가 신부라고 말하는 것이 좀 어색해요. 여자분들은 좋으시겠어요. 신부 그러면 느낌이 확 오니까. 남자는 참 어색해요. 그죠? 아, 내가 신부라니. 그 신부가 뭘 어떤 느낌일까? 항상 신랑만 해봤기 때문에 신부가 어떤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부다 하는 것은 성의 구분이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다윗, 남성적인 이미지지요, 다윗. 그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부예요. 세례 요한, 뭐 이미지 자체가 벌써 아주 거친 남자, 남성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 그는 우리의 아들이라고 굉장히 성격이 불같았던 사람. 사도 바울, 스데반 집사를 죽게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옥에 가두고 이랬던 그 사람 다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남자와 여자의 남성상, 여성상 의미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아들, 이것도 남자나 여자의 개념이 없는 표현입니다. 여자에게도, 여자 성도에게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경이 표현하는 아들이라는 표현 속에는 남자, 여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믿어지는 역사가 주님과의 관계에 문을 새롭게 엽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내 남편이다, 내 아내다. 남편과 아내로 느껴질 때까지 남편과 아내가 아닙니까? 결혼했으면 남편과 아내죠.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부부로서 아주 어색함이 없이 사는 겁니다. 결혼식 하고 본인 마음 정리가 확 됐어요. 이 사람은 내 남편이야. 이 사람은 내 아내야. 그러니까 밤 늦은 시간에도 같은 방에 같이 있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진짜 얼레리 꼴레리잖아. 그런데 나는 부부야. 우리는 부부야. 내 남편이야. 내 아내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니까 벌써 관계가 확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도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믿음이 바꿔지지 않으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세상없이 어색한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멀리 먼 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을 때는 여기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여길지어다.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여길지어다.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어질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육군사관학교에서 의미 있는 실험이 있었는데 어느 교수님이 월요일마다 이제 외박을 갔다 온 우리 사관생도들 이제 긴장 놓치지 말라고 월요일마다 이제 시험을 보는데 성적을 가만히 보니까 외박 안 나가고 그 학교 남아서 계속 공부한 생도와 외박을 나가서 애인도 만나고 이러고 온 생도와 성적을 보니까 정 예상과 다르게 나가서 애인 만나고 온 생도가 성적이 더 좋아요. 외박도 안 나가고 도서관에서 공부한 생도보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가만히
이제 그 정말 사례를 모아서 연구를 해봤더니 사랑한다는 감정이 있는 사람이 공부의 효율도 엄청 높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공부도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우리 삶이 확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도 그저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형편이 아니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 사랑하고 실제로 정말 부부처럼 예수님과 연애하는 그런 감정으로 사는 성도는 그 삶과 사역이 엄청나게 역사가 일어나요. 어느 목사님의 딸이 7살인데 소변을 못 가려요. 아내는 그 이불 빨래가 얼마나 힘든지 손이 다 해질 정도. 7살 때까지도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에다가 오줌을 싸서. 목사님이 한 번도 그 점에 대해서 딸아이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어. 계속해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무 이쁘다. 그 오줌 7살 때까지도 오줌 싸는 딸, 오줌 싸고 나도 이쁘다, 사랑한다. 그렇게 해줬어요. 어느 날 집회 끝나고 늦게 밤늦게 들어갔더니 애들 다 자는데 사모님이 딸을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오늘 아침에 오줌 싼 옷을 바꿔 입히는데 엄마 들으라는 듯이 말하더래요. 그 딸아이가 내가 오줌 싸도 아빠는 나를 사랑한댔다. 내가 오줌 싸도 아빠는 나를 사랑한댔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목사님이 가슴이 찡해요. 그 7살 된 아이지만 그 아이에게도 부끄러움이 있거든요. 엄마한테도 창피하거든요. 그렇게 안 싸고 싶어도 오줌을 누웠으니 어떻게 해요? 그 아이도, 그 어린 아이도 자존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그 아이는요, 결사적으로 붙잡는 거 하나 있어요. 아빠 나 사랑한댔다. 나 오줌 싸도 아빠 나 사랑한댔다.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오줌 쌌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불을 갈아주려고 보니까 뽀송뽀송해요. 밤에 오줌을 안 쌌어요. 엄마한테 나 오줌 싸도 아빠 나 사랑한댔다 그렇게 말했던 그 다음 날, 그날부터 오줌을 안 싸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너무나 기쁘더래요. 여러분, 이 7살 된 아이 야뇨증이 있어서 오줌을 가리지 못하고 있던 그 고민스러운 문제, 그 어떻게 치료받았지요? 아빠가 여전히 나를 사랑한, 사랑할 수 없을 상황이니까. 그게 진짜 사랑인 거죠. 그렇게 내가 오줌을 싸고 싸도 아빠는 나 사랑한댔다. 이게 진짜 마음에 믿어지고 입으로 고백이 되는 순간에 비로소 오줌도 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이를 학원 보내고 뭐 과외시키고 이럴 수가 없어서 고민을 했는데, 그래, 억지로 어떻게 하겠어? 없는 돈 어디서 만들겠어? 내가 할수 있는 일은 그저 아들 축복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목사님이 과외도 못 시켜요. 학원도 못 보내요. 그런데 아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매일 축복한다. 사랑한다. 하나님 너 사랑한다. 그 축복 기도만 해준 거예요. 매일. 끌어안고 사랑한다. 주님의 마음으로 머리에 안수하고, 대학을, 정말 들어가고 싶은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뻤대요. 과외시키는 거 비교 안 되게 효과가 좋은 게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는 거. 계속 들려주는 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는 게 이렇게 내게 믿음이 되는 순간에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여전히 내 삶은 답답한 거죠.
우리가 부족하고 못나고 열등감이 참 많지만, 그러나 믿음은 바로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부로 여기고 있어요.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보면 그냥 좋아서 펄쩍펄쩍 뛰세요. 이게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셔. 하나님은 내 좋은 남편이셔. 나는 예수님의 신부야. 하고 여러분이 고백해야 합니다. 이번 제주도 영성회계 세미나 때 어느 사모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남편 목사님이 자꾸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 나는 주님만 바라본다. 나는 주님만 기대한다. 너무 서운하더래. 그러면 나는 뭐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예수님만 기대하고 그러면 나한테는 기대가 없다는 거네. 기대가 없으면 관심도 없는 거고 그러면 실망도 없겠지. 그러면서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남편 목사님이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말이 듣기 싫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이제 상담 같은 질문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주님만 기대합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는 소홀하고 남편에게 소홀하고 자녀들에게 소홀한 것은 그건 바른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봐. 난 다른 건 아무것도 신경 안 써. 근데 아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고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어렵고 그러면 그분이 바라보는 건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런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면 반드시 주님은 아내를 사랑하게 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게 하고 자녀들을 품게 하고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이 더 그렇게 하세요. 그때 내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말이 이게 진짜 바른 믿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주님만 24시간 바라보려고 할 때 저희 부부관계에 위기가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계속 주님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경험이, 우리 주님이 제 아내를 어떤 생각을 하고 보시는지를 제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으로, 남편의 마음으로 아내를 아는 것보다 비교가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아내를 보는 것이. 그걸 알게 하세요. 그래서 남편의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아내를 이해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아내를 위하게도 되더라고.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요, 주변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다 좋아져요. 주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인데 가족도 다 버리고 관계도 다 깨어졌다면 그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에요. 마지막 때에 교회는요, 사랑에 빠진 전사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요, 사랑에 빠진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된 자여야만 어떤 시험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어떤 유혹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이번에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제 아내가 강의하던 강의 중에 스포츠, 남자들이 스포츠 보는 거 죄냐, 여자들이 드라마 보는 게 죄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게 죄일 수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를 못했다. 그러면 그건 죄가 된다. 이제 그런 강의를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못 알아들은 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스포츠를 좋아하는지 드라마를 좋아하는지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 스포츠 보는 것과 드라마 보는 것을 너무 정죄하는 거 아니냐? 너무 이원론적으로 살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이 왔어요. 여러분, 스포츠 보는 거나 드라마 보는 것이 죄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영성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스포츠 보지 말고 드라마 보지 마라. 그건 제가 보기에는 올바른 말 아닌 것 같아요. 스포츠 보는 거죄 아니고 드라마 보면서 감동 받는 거 그거 다 귀한 일이에요. 물론 그것 때문에 기도도 못 하고 성경도 못 읽고 그러느라고 또 영성일기도 안 쓰고 그러면 이건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초점이 있어요. 스포츠를 즐기고 드라마에서 감동을 받는 일, 비교가 안 되게 좋은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주님과의 사랑의 기쁨입니다.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 스포츠 보는 거, 드라마 보는 거, 그게 죄일 리는 없지만 사실은 진짜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서 재미를 느끼고 스트레스 풀고 그런 정도에서 그저 감동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주님과 사랑에 빠지고 보면요. 드라마 이제 보고 싶지도 않고 스포츠 신경도 안 써요. 전에는 거기에 푹 빠졌고 전에는요, 주일 예배드리고 스트레스 쌓이고 스포츠로 풀고 이런 기가 막힌 사람들도 있었어요. 몰라서 그런 거죠. 진짜 주님과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이제 주님을 정말 알고 주님과 사랑에 빠지고 나면 그러면 이제는 별로 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워지면 아마 그때도 스포츠 보고 드라마 볼 사람 있을까요? 벌써 눈이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도 여전히 스포츠나 드라마에 푹 빠져 계신 분 계시다면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 저에게 진짜를 보게 해주세요. 어느 목사님이 가까운 친척분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간경화가 굉장히 심한 비교적 젊으신 분인데도 병원에 갔더니 죽을 때가 가까웠는지 병원에서는 벌써 손을 놓은 상태더라. 무슨 할 말도 별로 없는데 그래도 병원에 목사가 갔으니 그분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을 이렇게 생각하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행복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축 흘려요. 난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구나. 그게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마음에 깊이 깨달아진다고. 그렇게 울더래요. 그리고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 그 빈소에 갔더니 담배가 그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상주예요. 그 아이 두고 그냥 그 사람이 세상 떠난 거죠. 이 어린아이가 계속 담뱃불을 붙이고 분향하는 단 앞에 그걸 꽂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담배가 다 타들어가면 또새 담배 불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올려놓고. 너 뭐하냐? 아버지가 마지막 운명 숨 거두기 전에 담배 한대 피고 싶다. 그리고 우악 그렇게 돌아가셨대. 그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래서 그 담배 한대 피고 싶다 그러고
돌아가셨으니 그래서 그 빈소에 계속 담뱃불 끄지 않고 그렇게 계속 그 아들이 담뱃불 피워주고 있더래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래요. 그분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대요.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싶으면 담배 피고 고스톱 하고 싶으면 고스톱 하고 집에서는 아내에게 거의 뭐 폭군과 같은 그런 존재였고 할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요. 아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는데 나는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울다가 담배 한 대 피고 싶다 그러고 죽은 거예요. 마음의 주인을 잘못 정하면 이렇게 인생이 끝나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내 남편 되시는 이 일은 정말 황홀한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아주 간단합니다. 너와 나 사이는 부부 결혼한 부부와 같아.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나 너 너무 사랑해. 그래서 그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은 나를 남편처럼 사랑하신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계속 그 고백을 하세요.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가 442장에 보면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그 찬송 잘 아시잖아요. 그 3절에 보면 이렇게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의 사랑을 눈뜬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찬송이 이렇게 나와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여러분을 그 깊은 사랑으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실 텐데 오늘도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더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강단에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되고 또 여러분 자리에서 기도하시더라도 오늘은 주님과의 사랑에 내가 깊이 들어가게 해주소서. 믿어지게 하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제는 아는 게 아니고 믿어지게 하소서. 온 맘 다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